M2E 16이네요. 먼저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기 올려주세요. Blue. B-L-U-E. 그렇죠. 그 다음 계속해서 뭐뭐 하나가 있다? There is.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예, 안녕하세요. 구름들? Clouds. C-U-L-L-O-U-D. 그렇죠. 근데 들이니까 S를 붙여서 구름들.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이죠. 오케이. 여러 개면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day로 바꿔 쓸 수 있는 그것들이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단어 하나가 아니고 덩어리입니다. In the sky. 그렇죠. In the sky.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 그 다음 Field. Field. F-I-E-L-D. 그렇죠. 오, 지난 시간에 틀렸던 거 잘 맞추고 있습니다. Field. 좋고요. Yellow. Y-E-L-L-O-W. 그렇죠. 그래서 A lot of. 오케이. 인정하고요. Forest. O-R-E-S-T. 그렇죠. Forest. 다음 Green. G-R-E-E-N. 오케이. 그래서 Animals. A-N-M. M. I-N. N-A-L-S. 그쵸. 오, 좋았어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Black. B-L-A-C-K. 그렇죠. 뭐고요? White. W-I-T-E. I-W-H-I-T-E. 그렇죠. 계속해서 Mountain. M-O-U-N-T-A-N-E. Okay. I-N. 그렇지. 오케이. 잘 수정했습니다. Mountain. Okay. Brown. B-R-O-W-N. Very good. People. P-E-O-P-L-E. Good. 자, 요건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person입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어떤 것에다가 아까 cloud처럼 이렇게 S 쓰면 여럿이 되는데요.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 16. 금방 끝낼 수 있죠? 오케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y. 틀리더라도 큰 소리로. 하늘은 특별해서 sky란 단어 앞에는 이걸 를 붙입니다. The sky is blue. Is blue. 오케이, 쭉 얘기하세요. 그럼 선생님 어떤 덩어리가 어떤 덩어리가 완성되어야 선생님이 공개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느냐? What color is the sk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하늘이 무슨 색깔이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What color is the sky? What color is the sky? The sky는 앞만 길어봤자 이런 얘기 앞으로 선생님 많이 할 거예요. 얘 앞만 길어봤자 여럿입니까? 아니요.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얘는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는 거예요. It. It is blue 하고 같은 표현. What color is it? It is blue. Okay.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하나. 아니 여러 개. 그러니까 There are clouds. In the sky. 그렇죠. 자, 이걸 보고 there 플러스 be 동사라고 합니다. there 뒤에 be 동사가 오면 be 동사 am, is, are 중에 하나가 오면 뭐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The clouds 앞만 길어봤자 day죠. 그러니까 day하고 어울리는 be 동사는 day
are. 여기서 여기는 are가 와야 된단 말이야. 여러 개가 있다 할 땐 there are. 만약에 많은 구름들이 있다면? Many. 오케이, 여기 many 말고 많은이라는 단어 뭐 하나 배웠는데?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구름들이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re, there are a lot of clouds. 그렇죠. There are a lot of clouds in the sky. 오케이. 계속해서 The field is yellow. 그렇죠. The field is yellow. yellow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 그랬더라? What color is the field? 그렇죠. What color is the field? It is yellow. 그거 노란색이야. 그럼 노란색이면 노란색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응. 또 뭐가 있다고 얘기하네요? There are a lot of rice. 자, rice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 수 없는 이름씨입니다. 그러면 엄마 길어봤자 A lot of rice 엄마 길어봤자 it이에요 it 셀 수 없으면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there are야 there is야 there is 알겠습니까? there is a lot of rice so, 쌀처럼 셀 수 없는 것은 이거 아무리 이렇게 길어봤자 it입니다 그럼 it is 해야죠 there is a lot of rice 그 다음에 어디에? The field는 그냥 무엇이고요. 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In the field. 그렇죠. in이 붙어야지 어디가 되죠. In the room 하듯이. I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그렇습니까? There is. 이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rice는 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in your ear. 뭔가 하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숲은 초록색이에요? 응. The forest is green. The forest is green. The forest is green. What color is the forest? It is green. Okay. 그럼 초록색이면 초록색인 이유가 있겠죠? 뭐가 있기 때문이겠죠? Okay. 하나가 있어요? 여럿이 있어요? 여럿이 그러면 there is 겠어요? there are 겠어요? there are there are I can hear my mom trees or 또는? and animals in the forest there are trees and animals trees and animals 가 있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러니까 they are 하는 거예요. 여럿이 있으니까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자,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뭐가 있다고 얘기할 때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거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There is 해야 될지 there are 해야 될지. 근데 혜민이가 몰랐던 건 쌀 같은 건 셀 수 없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Now, the sky. 오케이, 하늘은 특별하죠? 그쵸? 네. 그래서? The sky is black. 오케이. 자, 더를 쓰는 두 가지 경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알기 쉽게 두 개만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이렇게 이 온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The sky, the sun 이런 것들 The moon 얘들은 더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어떤 물체를 가리킬 때 더 내가 만약에 지금 혜민이 보고 Hey 혜민, please open the door 이렇게 부탁했어 그럼 혜민이는 갑자기 집에 뛰어가서 집에 문을 열어놓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어느 문을 열겠어요 바로 저 문을 열겠죠. 그럴 때 더를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평상시에 뭐 아 어떨 때 어 쓰고 어떨 때 더 쓰지?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울 때 아 이거 왜 어고 여기는 왜 더야? 자, 두 가지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거 말고 몇 가지가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 The sun, the moon, the sky, the sea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거
얘기할 때 더를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건 더를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are stars. 스타입니까? stars입니까? stars. 해야지 stars가 돼야지 day가 되겠죠. 그러니까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입니다. There are stars 어디에? In the sky. In the sky. There are stars in the sky. There are stars in the sky. 오케이. 계속해서 The field is white. The field is white. 그러니까 what color is the field? It is white. 안녕하세요. There is a lot of snow in the forest. 자, 눈이 내리면 들판 위에 이렇게 탁 붙어서 쌓여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in the field는 조금 어색해. 그래서 뭔가 붙어서 위에 있으면 뭐 더 필드? 됐습니까? 뭐뭐 위에 붙어 있을 땐 벽에 붙어 있어도 on the wall 바닥 위에 붙어 있어도 on the field예요. 오케이. 자 여기선 그거보단 there is가 중요합니다. A lot of snow는 a lot of rice처럼 안만 길어봤자 it이라는 거 왜? 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오케이. 나 계속해서 The mountain is brown. The mountain is brown. 오케이. 아까는 마운틴 위에 포레스트가 있었고 포레스트의 색깔은 yellow. 오케이. No, green. 숲인데 노랗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숲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민둥산이 돼서 brown, 갈색 황토색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이 있는 거죠. There are people. There is야, there are야. There are. 그렇죠, there are people. In the mountain. Okay, in the mountain 하면 사람들이 땅 파고 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 위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On the mountain. 됐습니까? in과 on이 어떤 느낌이 다른지를 이해하세요. 됐습니까?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사람들이 산 위에 있다. 그거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떨 때 in을 썼고 어떨 때 on을 썼는지. 오케이. 훌륭하게 잘 했고요. 오늘 거 정리해보면요. 오케이. 이거 is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오! 와우! 지난번하고 완전 다르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빈이가 없어서 집중이 잘 되는군요. 아직 아닌데. 네? 아직 아닌데. 언제예요? 다 했어? 아니요. 언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